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아, 그 광고 나가는 동안 그 음악 얘기가 아닌 뭐 그 재산 얘기, 건강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. 아, 예. 예. 특허씨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. 누나 재산 얼마 정도 되세요? 아니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 걔네들은 변할 게 없어요. 아니, 정확한 액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, 재산 어느 예. 정도 네. 그러니까, 어느 티어에 있나. 그래서 네. 저는 세 분이 이 노래 정말 잘 돼서 장범준 씨 얼마나 좋습니까? 벚꽃 연금처럼. 저희도 장범준 씨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연금을 갖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투컷에게 그런 연금이 생기면 아주 저는 연금보다 일시불을 좋아해서 좀 걱정돼요. 확 써버릴까봐. 아, 또 확 쓰는 스타일? 어디 엄한 곳에 그냥 다 쏟아부을까봐. 아, 이상한 곳에 투자하는구나. 아니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를? 그럴까봐. 그럴까봐. 뭐 분산하고 네. 분할 매수합니다. 예, 아 진짜. 네. 얘기해봐야죠. 에픽하이 하나만 올인한 걸로 충분해요. 어 잠깐만 잠깐 30초 사이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야? 걱정해서. 아, 걱정해서. 아 예. 감사합니다.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비가 오네요. 와. 투카 씨는 근데 변한 게 절대 아니에요. 초심을 잘 지키고. 네, 초지일관 이런 사람이었어요. 그래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. 네. 막 정산에 막 관심 많고. 그렇죠. 전화를 네. 많이 했죠. 전화 많이 하고. 그런 아, 그래가지고 내 예전 소속사 사장님이 저보고 돈만 밝힌 놈이라고. 아니 돈 얘기를 하는데 왜 돈만 밝히는 놈이야. 그때 그래 이런 것도 되게 옛날에 똑같아. 그때 투카 씨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다 받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. 왜 가만히 있었어요? 말 이거 뭐라고 대답했죠? 맞는 얘기 같아서? 아 딩동댕. 아니지 자신의 돈을 그쵸? 확인하고 찾는데 왜 돈만 밝혀? 그거는 돈. 괜히 죽이 싫으니까. 이상한 말로 좀 아 정말 예, 옛날이다. 예 진짜 똑같다. 사람은 안 변해. 양민진 씨가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